안녕하세요. 전망전지 홍지수 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천에 있는 신곡동 현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 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등기의 집이고요. 주차도 자주식으로 100%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집입니다. 1호선 부천역을 도보로 다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 주변에 재래시장, 그리고 대형마트도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까지 다 갖춘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다 밀집해 있어서 자녀분 키우기에도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녹지도 많고 근린공원 많아서 건강도 챙겨보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제가 촬영을 나온 이유는 부천에서 아마 제일 큰 테라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아지 있으셔서 나는 넓은 테라스 산책용으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측 보시면은 허리선반 들어가 있는 화이트색 신발장 준비되어 있고요. 바닥은 띄움시공 처리되어 있어서 부츠 같은 거 놓고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괄 스위치 버튼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단차를 두셔서 구분이 되게끔 해두셨네요. 앞에 내부 공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 거실입니다. 천장 보시면은 우물형 시공되어 있고요. 바깥으로 간접 조명 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쪽 보시면은 라인 조명 등 요즘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게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시공이 되어 있지 않는데 전면에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전면에 샤시도 KCC 이중 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었어요.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타일이고요. 그리고 좌측 보시면은 템버보드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은 길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TV, 뭐 대형 TV 얼마든지 놓으실 수 있고요. 소파 자리를 이쪽으로 두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길이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6인용, 7인용 소파 모두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어차피 스위치는 양쪽으로, 여기 콘센트는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TV를 어디 두셔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하시니까 염두해 두시고요. 좌측 보시면은 화이트로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러 장치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거실 폭 한번 재 볼게요. 전체적인 거실 사이즈는 가로가 3800 정도 나오고요. 이 길이가 아까 제가 상당히 길다고 했는데 4.8m나 나오는 길이입니다. 굉장히 길이감이 크다고 보시면 되시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은 거실로 느껴집니다. 대가족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거실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앞쪽 보시면은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뒤쪽 보시면은 대면형 구조로 해서 주방이 보이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상부장, 하부장 모두 화이트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역자 형태의 주방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아일랜드 식탁, 조금 싱크대보다 조금 낮은 걸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일반 의자 놓고 충분히 4인, 6인 식사 가능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콘센트도 이렇게 놓고 쓰실 수 있게, 가전제품 놓고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부장 여기 수납 넉넉하고요. 여기도 보시면 수납이 아주 넉넉해 보입니다. 싱크볼도 사각볼로 해서 깊이감 있는 거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요런 거 사소한 거지만은 이렇게 식기 건조대는 요런 거다 준비해 두셨고요. 네, 아주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의 타일이 들어가서 좀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스레인지 3구 들어가 있고요. 후드는 아래쪽으로 매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주방도 수납 넉넉하고요. 안방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여기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가로, 세로 폭 3300 나오고요. 사이즈 굉장히 넉넉해 보입니다. 천장 보시면 에어컨 옵션 네, 기본 들어갈 예정이고요. 바닥은 똑같이 포세린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용도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수전도 다 되어 있고요. 전기 다 되어 있어서 뭐 세탁실로 쓰셔도 되지만 다른 용도로도 쓰셔도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채광창도 통장으로 앞에 되어 있어서 요런 데도 다 뭐 수납장 하셔가지고 네, 예쁘게 꾸며서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사이즈인데 만약에 붙박이장을 하신다면은 저는 이쪽을 추천드립니다. 11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붙박이장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바닥도 그래도 여유 공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놓고 그리고 뭐 화장대는 저기 있기 때문에 따로 두지 않으셔도 네, 되실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뭐 이렇게 서랍장 뭐 간단한 거 좀 놓고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안쪽 볼게요. 네, 이렇게 화장대가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화장대 여유 있게 쓰실 수 있을 만한 네, 사이즈입니다. 옆에 콘센트나 이런 거 다 해두셨기 때문에 머리 말리시고 하실 때 드라이기 쓰실 때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도 시스템 장으로 이렇게 짜놓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 옷 갈아입으실 수 있는 정도의 옷은 걸어두시고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에 보면은 부부 욕실 있는데 욕실 공간도 아주 넉넉해 보여요. 전체적으로 그레이톤 타일 들어가 있는데 좀 더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납장도 네, 충분히 보이네요. 중간방 보러 갈게요. 중간방 가기 전에 맞은편에 있는 메인 욕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와이드한 수건 수납장 들어가 있고요. 젠다의 선반장 네, 조절 형태로 되어 있는데 네, 충분히 수납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 장점은 반신형 하실 수 있는 욕조가 있는 게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굉장히 넓어 보이는 욕실입니다. 역시 메인 욕실답네요. 중간방 보러 갈게요. 네, 중간방이에요. 중간방도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사이즈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중간방 사이즈는 세로가 3m 그리고 2.7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저쪽으로 간단하게 붙박이장 짜시고 아래로 침대 그리고 이쪽으로 책상 놓으시면 자녀방으로 쓰시기 아주 적합할 것 같아요. 이쪽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네, 여기도 세탁실로 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근데 뭐 자녀방으로 만약에 쓰시게 되시면 다른 용도로 뭐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쓰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작은 방 보러 갈게요. 네, 여기도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같은 경우에도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갈 예정이고요. 방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작은 방 사이즈 2800, 260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여기도 자녀방으로 쓰셔도 되지만 드레스룸으로 이쪽으로 시스템장 이쪽으로 짜셔가지고 예쁘게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에 또 다용도실도 있어요. 네, 다용도실 채광창 들어오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도 수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만약에 쓰신다면 세탁실을 여기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로 다시 나가 볼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전체적인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내부 모습 다 봤습니다.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 바로 앞에 있는 테라스인데요. 왕 테라스입니다. 한번 보러 갈게요. 네, 테라스가 이렇게나 넓습니다. 여러분, 부천에서 이렇게 넓은 테라스를 보신 적 있나요? 네,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기서 축구를 해도 될 정도의 사이즈인데 자녀분이 많으시거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을 그런 테라스입니다. 뭐 하늘도 막힘이 없고 주변에 막힘이 없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죠. 여기에 바베큐 정말로 파티를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테라스입니다. 다시 내부로 가서 포인트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내부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내부 네, 꼼꼼하게 다 보여드렸는데 나름 욕조도 있고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의 하이라이트 아무래도 앞에 있는 거실 앞에 있는 왕 테라스죠. 한 25평 정도 되는 큰 대형 테라스입니다. 정말 뭐 가족들 다 모이셔서 정말 바베큐 파티를 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아이들 물놀이나 아니면 강아지 있으신 분들 인조 잔디 깔아놓고 산책용으로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1호선 부천역 이용하시면서 대왕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 이 집입니다. 테라스 세대는 몇 세 넘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분양가나 필요하신 실입주금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